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느 종목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이번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를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게 오늘은 네. 히든 종목이긴 한데 히든 종목이 히든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도 안 좋은데 기분도 안 좋으실 건데 히든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이 빠진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비 법안에 대해서 상원 통과를 시켰잖아요. 물론 그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나머지 3.5조 같은 패키지도 통과를 시킬 예정이지만 일단은 현재 인프라 법안 통과 관련해서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캐터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하부 그 바퀴 같은 것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캐터필라에 납품하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억 가량 되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실적 개선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가 두산밥캣과 그다음에 캐터필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폭이 컸던 종목이기도 하고 미증시에 상장된 캐터필라를 본다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 종목의 상승세가 대비해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그러한 의미 있는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 종목은 매수하고 있다라는 두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 또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의 힌트는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 제가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진성TEC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사실 이 녀석이 준비하기 힘드니까 종목을 두 가지를 겹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최고점이 17,300원이에요. 그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때 기관은 조금 팔고 나갔습니다만 이제 바닥을 잡고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목표가라든가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략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이 진성TEC입니다. 종목은 알려드렸지만 언제 얼마에 매수하는지도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것도 얼마에 매도하든지 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